안녕하세요. 저는 어드레스 주얼리 대표 형주영입니다. 저희 어드레스 주얼리가 추구하는 거는 고객님마다 좀 맞는 보석을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잘 다루지 않는 블랙 다이아몬드부터 좀 다양한 색상의 사파이어 등으로 다루고 있고요. 고객님들께서 찾아오시면은 어떤 탄생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좀 가치를 추구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맞는 보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어드레스 주얼리가 이번에 K-핸드메이드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전체이기도 하고 저희 어드레스 주얼리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고요.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되게 좋아요.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네, 다양한 고객님들, 다양한 나이대분들 그리고 되게 좀 퀄리티 좋은 핸드메이드 제품들 구경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어드레스 주얼리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보석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제 사파이어도 사실은 블루 사파이어도 있지만 화이트, 핑크 사파이어가 있어요. 네, 블루 사파이어는 신뢰의 상징이지만 핑크 사파이어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찾아주는 좀 특별한 주얼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드레스 주얼리는 이제 커스텀 베이스 주얼리 브랜드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기성 제품도 있지만 고객님께서 어떤 특별한 나만의 주얼리를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그 의미랑 디자인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는데요. 특히 남성분들,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께 선물을 할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꿀팁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만난 날을 되짚어 보셔야 돼요. 예를 들면 최근에 고객님께서는 이제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이제 고백하신 날에 남자친구분께서 여자친구분한테 프리지아 꽃을 선물하셨대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프리지아 모양의 이제 디자인해서 선물 드리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제 그럼 선물을 해서 좀 감동적인 좀 이벤트를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. 또 다른 거는 이제 신뢰를 중요시하는 커플분께서는 이제 사파이어, 블루 사파이어를 추천드려서 그거를 목걸이나 반지에 넣어서 이제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보통은 이제 태어난 달에 탄생석을 하시잖아요. 네, 두 분이 만난 달에 이제 좀 의미 있는 탄생석, 만나는 달에 탄생석을 추천드려서 그렇게 커플링에 작게 넣기도 하셨습니다. 두 번째는 따님분들께서 어머님께 좀 기념일에 선물 드리고 싶어 하세요.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헤일로 스타일을 많이 추천드렸고요. 헤일로 스타일은 보석을 감싸서 더 크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기법이에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적인 추천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석에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이제 사파이어, 루비 등으로 다양하게 넣어서 이제 그 고객님 어머님께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착용하셨을 때 어떤 식의 느낌인지까지 저희가 이미지로 제공해서 좀 만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핸드메이드의 매력은 좀 장인의 성의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만든 시간만큼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노력이 들어간 만큼 굉장히 좀 성의 있는 물건이 나오거든요. 공장에서 만든 것도 물론 퀄리티가 좋지만 사람이 직접 만듦으로써 어쩌면 그 손길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단 하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